네, 오늘의 픽은 15번. 루트 구하는 거에 대한 부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, Z를 일단 정리를 해달래요. Z를 정리를 하면, 4,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1 over 2, 플러스 i, 2 루트 3. 그 다음에, 플러스 4 루트 3,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루트 3 over 2, 플러스 i, 1 over 2. 네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익스팬드 해야죠. 네, 어쨌든 내가 매그니튜드하고 앵글을 찾기 위해서 익스팬드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플러스 2 3은 6 플러스 2 루트 3i 그래서 4 플러스 4 루트 3i. 자, 매그니튜드는 4의 세곱 플러스 16 곱하기 3의 루트 64, 8. 예, 매그니튜드는 8이고 탄젠트 세타는 y 밸류에서 x 밸류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. 루트 3. 네, 세타 is pi over 3. So 얘는 8 e i 이렇게 나타내십니다. 그 다음에 find cube root z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z인데 지금 b번에서는 z큐브가 저거다. 그러면 저거 바꿔. 2의 3승 곱하기. 나는 플랫폼 별로 안 좋아해. 피리어드 넣어놓고 3분의 파이. 그래서 z에는 2의 시스 3분의 2m 파이 플러스 파이 오버 9. 첫 번째 수식은 n이 얼마일 때? n이 0일 때 그러면 2, 2의 i 파이 오버 9. 자, 그 다음은 n이 1일 때. n이 1일 때는 3분의 2 파이 9분의 6 파이. 오케이. 2, 2의 i의 7 오버 9 파이. n이 2일 때, 그러면은 3분의 4, 12, 이렇게. 2, 2에, i에, 13 over 9 pi.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, 네, 문제가 해결이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